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죠.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%가 아니라 모든 가구에 현금을 주겠다는 겁니다. 지금 이 시각 현재 삼청동 총리 공간에선 당정청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 청와대를 연결해서 진행 상황을 들어보죠. 자, 백대우 기자. 네, 청와대입니다. 예,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오늘 결론이 나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내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오늘 안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큽니다. 다만 당정청이 공식적으로 결론을 낸다기보다 논의 무대를 국회로 옮겨서 여당 주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, 그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% 이하 1,478만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국면에서 정부안보다 지급 대상을 넓혀 100% 지급, 그러니까 전 국민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100% 지급엔 부정적인데요. 하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내 기조가 강해 확대로 결론 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습니다.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을 헤쳐가면서 나라 돈으로 전 국민에게 선심을 쓰겠다라는 것이냐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도 있습니다. 근데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면 그만큼 추가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또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100% 지급한 대로 한다면요, 정부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보다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. 총 13조 원 규모인데요.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조달할 예산 외에도 정부가 조달해야 될 규모가 대략 3조 원 넘게 추가가 됩니다. 당정청은 이제껏 야당이 주장했던 예산 항목 조정은 고려하지 않아 왔습니다. 이 때문에 늘어날 규모만큼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만 하는데요. 그만큼 나라 빚은 늘어나게 됩니다.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 재정을 고려할 때 기존 70% 지급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결국 논의 막판 100% 지급을 위해 예산 항목을 조정할 가능성,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민주당은 이달 중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중 전 가구에 지급하겠다, 이런 방침입니다.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.